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공공 갈등입니다. 서울 시민이 뽑은 가장 공공 갈등이 심한 분야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과 경제였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 갈등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주택과 경제가 5점 만점에 각각 4.47점, 4.11점을 받으며 가장 심각한 분야로 꼽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침울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요소로는 정부 불신 등 전반적인 신뢰 부족과 성숙한 민주적 시민인식 부족 등이 언급됐습니다.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는 전문가나 기관 등 제3자를 통한 조정과 화해가 가장 선호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드라이브 워킹스루입니다. 외국인들이 드라이브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를 서울의 가장 인상적인 정책으로 뽑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우수정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1인당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약 천여 명의 외국인이 참여해 총 2만 9천여 표가 집계됐는데요. 드라이브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가 4천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라이브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는 빠르고 안전한 검사가 가능해 전 세계에서 주목한 방식이기도 한데요. 올 8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신규 작업 표준안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8개 국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코로나19 지원센터와 코로나19 클린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